실전 부동산 고고 후반전 이어갑니다. 초보자도 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 바로 정보 고고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짜 정보 챙겨드릴 텐데요. 오늘은 부동산 젠틀맨 황두현 ANC 도시개발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시면 언제든지 저희의 문을 두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활짝 열어놓고 기다릴 텐데요. 02-2077-6393번입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시면 꼭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다 친절하고 또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알짜 정보 챙겨볼까요? 먼저 포인트 어디에 준비하셨어요? 네, 강남에 최적의 주거 입지와 그 임대 수요가 아주 풍부한 입지 그리고 대형 개발 호재까지 있는 신축 투룸 다세대 두 개 물건과 그리고 신축 상가 매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강남의 가장 최고급 빌라 단지에 주변에 100평 정도 되는 대형 빌라 단지입니다. 이 지역의 신축 소형 투룸 다세대로는 처음으로 지어지는 유일한 매물이 되겠는데요. 다시 나오기 힘든 입지에 희소성이 매우 큰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 경쟁력까지 생기는 투룸 다세대 신축 매물 서초구 양재동 매물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강남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테헤란도 중심 업무지구와 대형 빌딩들이 들어서 있는 강남대로와 인접해 있는 뛰어난 교통망과 직주 근접이 아주 용이한 역삼동 신축 투룸 다세대 매물을 두 번째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초구 서초동에 강남역 상권 그리고 교대역 상권의 교집합 지역에 있는 서초구 서초동의 신축 상가 다용도 매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강남 스타일로 세 가지 정보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도심 속의 전원주택 양재동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3호선 양재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2018년 3월에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층수는 5층, 그 가운데 3층, 방 2개, 거실, 욕실 구조입니다. 매매 금액은 3억 8,500만 원이고요. 예상 임대 금액 전세 3억 4천만 원,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30만 원입니다. 대출 가능 금액은 2억 7천만 원으로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전세 시 4,500만 원, 월세 시 8,5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첫 번째 알짜 정보 바로 양재역 근처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호선인데요. 입지적인 분석부터 해주시죠. 네, 서초구 최고급 빌라촌입니다. 설해마을보다도 오히려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형성돼 있고 거래가 되고 있는 지역인데요. 대형 마트라든가 코스트코, 농협 하나로마트 등의 생활 편의시설도 쉽게 이용이 가능하고요. 도보 2, 3분 정도면 녹지공간, 양재천이라든가 양재시민의 숲, 문화예술공원 등도 쉽게 이용이 가능한 도심 속의 전원주택이라 할 만큼 주거지로서의 최적의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시면 80평에서 100평 정도 되는 대형 빌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많은 정재계 인사라든가 유명 문화계 인사들이 다수의 녹지 공간에 입주해서 지금 거주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대형 빌라, 고급 빌라 단지가 되겠습니다. 각 동마다 경비원이나 관리업체가 관리하는 치안과 방범이 아주 우수한 주거지로서의 최적의 입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처음으로 지어지는 유일한 매물 되겠습니다. 투룸 다세대로는 유일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더 이상 건축 건부지 매입이 어려워서 시간이 지날수록 투룸 다세대의 희소성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가격 경쟁력은 더 높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양재 우면 R&D 센터도 가까이 있는데요.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직주 근접도 아주 용이한 입지가 되겠고요. 교통망을 보시면은 도보 7분 정도면은 3호선이라든가 신분당선이 지나는 양재역 이용이 아주 편리하고요. 신분당선은 또 연장공사에 들어가 있어서 기존에 이용할 수 있었던 3호선, 2호선뿐만 아니라 7호선, 9호선까지도 환승 이용이 가능한 입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경부고속도로 양재인터체인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그리고 수도권 전역으로 뻗어있는 강역버스 노선도 아주 잘 돼 있어서 경기 남부 수도권 전 지역으로 이동도 아주 용이한 입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가지고 있는 강남으로 들어오는 관문의 역할을 하는 입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삼성동에 통합 역사가 들어설 예정에 있는데 GTX 신호선이 강남 삼성동에 삼성동과 양재역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 한정거장으로 강남 그 삼성동에서 누릴 수 있는 교통의 중심지 역할의 기능까지도 분담을 할 수 있는 입지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도심지하면 교통이나 편의시설은 너무 잘 갖춰 있어서 살기는 좋은데 좀 갑갑한 면이 있죠. 그런데 여기는 조금만 걸으시면 양재천이나 양재시민의 숲, 우면산 등 녹지 공간도 풍성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도심 속의 전원주택이라는 표현이 아주 들어맞는 매력적인 지역인데요. 미래가치를 따져보기에 앞서서 이제 개발 호재들 하나하나 봤더니 여기에는 많은 기업들이 이미 들어와 있는데 LG전자나 뭐 KT가 더 투자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기존에 갖춰져 있는 양재 R&D 연구단지들도 한 200여 업체 이상이 대기업, 중소기업, 공기업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양재동 R&C 특구로 대기업 및 중소기업도 200여 업체 이상이 조성되어 있지만 정부가 직접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서 양재 테크시티 조성 계획에 따라서 정부가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 규제 완화를 통해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5천억, 그리고 KT 같은 경우에는 4천억 정도의 투자 증서를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급 인력이 계속 유입되고 있어서 임대 수요 증가와 거기에 따른 집가 상승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는 입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추가 호재로는 하림그룹이 인수한 2만 8천여 평의 파이시티 부지가 있는데요. 백화점이라든가 쇼핑몰, 오피스텔, 컨벤션 등의 복합, 최첨단 복합 물류 유통센터를 통해가지고 조성해서 운영까지 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재 하물 트럭 터미널, 3만 평 정도의 트럭 터미널은 상업 지역인데 업무 시설이라든가 백화점, 그리고 뭐 상업 시설까지 복합 문화 공간으로 복합 개발이 또 가시화되고 있고요. 2만 평 정도의 양재 꽃시장 개발이라든가 양곡도매 시장 개발 등도 계속 이어져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사업도 또 지하 사업도 빼놓을 수가 없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동에서 이어지는 지하 통합 환승센터가 있는데 의정부에서 삼성 양재 군포 금정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삼성역까지 한정거장으로 삼성역의 교통 인프라 그대로 흡수해서 양재역까지도 교통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는 입지가 되겠습니다. 교통 호재들도 정말 다양하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등도 있고 뭐 여러 기업들이 앞으로 더욱더 많이 들어올 것이라는 기대감 형성이 돼 있는데 특히 이 주변에는 고급 주택지가 많은 걸로 알려져 있고 또 새로 주택 짓기가 어렵다고도 알려져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투룸 다세대 소형주택 주변에는 뭐 80평, 100평이다 보니까 소형주택의 희소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희소성은 더 높아지고 거기에 따른 집가 상승이라든가 가격 메리트는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고급 빌라 단지의 주거 서비스와 그 쾌적한 주거 환경, 녹지 공간까지 따라주고 있는데요. 뭐 도보로 이용하시게 되면은 3분 정도면은 아주 녹지 공간 뛰어난 공원을 다수의 녹지 공간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6m 도로에 동서남으로 3면이 접해 있는 입지에 있고요. 자주식 주차가 가능한 피로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018년 내년이죠. 내년 3월 정도에 준공 예정이 잡혀 있고요. 대지 300평의 3개동 42세대로 지어집니다. 고급 대리석 외관과 고급 자재로 내진 설계, 태양광 설계, 태양광까지 설치가 되고요. 녹색 건축 인증까지 받는 고급화된 차별화된 건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옥상에 태양광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투룸의 거실, 내부 구조를 보시면 투룸의 거실, 세탁실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기존의 빌라에 어둡고 좀 좁은 느낌 없이 개방감 있는 채광까지 좋은 매물이 되겠고요. 각 세대의 고급 풀옵션까지 설치가 되는데요.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으로 공간, 사용할 수 있는 실사용 공간을 좀 넓혔다 보시면 되겠고 드럼 세탁기라든가 빌트인 냉장고 등의 설치로 신혼부부라든가 1인 가구들도 쉽게 간편한 살림으로 입주가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전문관리 업체가 위탁관리할 예정이고요. 경비원 상주 근무할 예정이 있습니다. CCTV라든가 무인 택배함 등 고급 빌라의 주거 서비스를 투룸 소형에서 모두 누릴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주변에 가면은 신축주택 찾기가 너무 어렵고 더더군다나 소형주택 찾기는 하늘의 별따기 정도 네, 수준으로 정말 없는데 그런 희소성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건물 살펴봤는데 그만큼 또 가격도 비싸진 않을까 걱정은 돼요. 어느 정도일까요? 네, 고급 빌라의 뭐 녹지 공간까지 뛰어나다 보니까 주거지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개발 호재의 영향으로 인한 집가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빌라 단지의 쾌적한 녹지 환경이라든가 주거지료로에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이긴 한데요. 투자 가치는 매우 높아 보이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매매가는 3억 8,500만 원이고요. 전세 예상가는 3억 4천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실투자금 4,500만 원으로 강남의
최고급 빌라 단지의 유일한 희소성이 있는 투룸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보여지고요. 월세 전환하시면 3천에 13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출 활용하시게 되면 실투자금으로 8,500만 원이면 매입이 가능한 매물이 되겠는데요. 증가하는 임대수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집가 상승까지 내다볼 수 있는 매물이고요. 5천만 원 정도 이내에 소액 투자로 접근하셔도 충분히 시세 차익 실현까지도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격의 매력까지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의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일까요? 네, 녹지 환경 입지 좋다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교통 또한 뛰어난 매물입니다. 하지만 발품 파셔서 현장 꼭 나오셔가지고요. 샘플하우스까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내부 마감재까지도 직접 꼼꼼하게 체크해보시고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샘플하우스 너무 예쁘죠. 아주 환한 느낌 가득한데 실제로 오셔서 또 보시고 주변 환경이 어떤지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서초구 양재동 다세대 주택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두 번째 알짜 매물 바로 화면으로 열어볼까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역삼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2017년 12월에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층수는 6층 중에 4층, 방 두 개, 거실, 주방과 욕실 구조입니다. 매매 금액은 3억 7,500만 원이고요. 예상 임대 금액 전세 3억 3,500만 원,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30만 원입니다. 대출 가능 금액은 2억 2천만 원으로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전세 시 4천만 원, 월세 시 1억 2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정말 수많은 기업들이 몰려있는 역삼동 근처로 가보겠습니다. 역삼역 근처인데요. 자, 입지적인 분석부터 해볼까요? 네, 강남 중에서도 강남의 중심에 위치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도 1인 가구, 특히 싱글족들의 임대 수요가 아주 많은 지역입니다. 본 매물은 강남 중에서도 테헤란로 중심 업무지구 그리고 대형 빌딩들이 다수 들어와 있는 강남대로와 아주 인접해 있는 직장과 주거지가 아주 가까운 직추 근접이 뛰어난 입지에 있습니다. 위로는 테헤란로 중심 업무지구, 옆으로는 강남대로가 접해 있는데요. 주위 상권도 아주 발달돼 있어서 생활 편의시설 이용도 아주 편리한 입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권의 발달로 집가 상승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는 입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사항을 한번 보시면은 2호선과 신분당선이 만나는 강남역, 그리고 이용하기 아주 편리하고요. 신분당선은 또 연장공사에 들어가 있어서 2호선, 3호선, 그리고 7호선, 9호선, 그리고 앞으로 이어지는 연장구간이죠. 용산까지 이어지게 돼서 교통 또한 아주 편리하게 되겠습니다. 강남 중에서도 거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집가 또한 상당히 높은 지역인데요. 직장인, 싱글족, 예비 신혼부부들이라든가 임대 수요가 아주 많은 지역입니다. 젊은 층의 임대 수요가 아주 대다수이다 보니까 깔끔하고 신축에 깔끔하고 주차 편리한 주택을 가장 많이 선호하게 되는데요. 주변에 보시면 오래된 다가구라든가 다세대 구옥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해서 상대적으로 신축 건물에 대한 요구 수요가 아주 많은 지역입니다. 해서 본 매물처럼 신축으로 주차까지 편리한 매물이 가격 경쟁력 또한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남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바로 여기 역삼동이죠. 강남 중에도 강남이라고 손꼽히는 지역이기도 한데 그만큼 또 교통 정말 편리하고 생활 편의시설까지 두루 갖춘 지역이기도 합니다. 미래가치 또한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지역이기도 한데 여기 삼성동 한전부지 개발 네.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인접해 있는 삼성동의 대형 개발 호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개발 호재죠. 한전부지 개발과 영동대로 복합 개발 사업이 있는데요. 강남 지역 전체가 영향권이라 보셔도 되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호재의 영향으로 집가가 계속 상승 중에 있는데요. 한전부지 개발, 글로벌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내년에 착공이 예정돼 있고요. 총 6개 동으로 105층 규모로 들어설 예정에 있는데 호텔, 오피스, 공연장, 컨벤션, 전시시설까지 복합 공간으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기존에 있는 코엑스와 테헤란로 중심 업무지구의 임대 수요
까지 합쳐지게 되면은 인구 집적 인프라는 확충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거기에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지상에는 국내 최대의 차 없는 광장, 서울 광장의 2.5배의 규모, 그리고 그 아래 지하 도시인데요. 지하 6층 규모로 지하 4층부터 6층까지는 지하 통합 환승 센터가 들어설 예정에 있는데요. 그 지하 도시에는 기존에 있는 2호선, 9호선, 두 노선 빼고도 신설 노선만 5개의 노선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GTX죠. 수도권 강역철도 GTX가 의정부에서부터 삼성 양재를 지나서 군포 금정까지 이어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연장 발표가 있었는데 파주 운정부터 삼성까지 이어지는 A노선까지 신사위례선, 동북부 KTX, 그리고 수도권 고속철도, 동탄간 수도권 고속철도까지 하게 되면 모두 7개의 노선이 삼성역으로 모아지게 됩니다. 서울역을 능가하는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추가로 강남역 삼성타운 부근에 강남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이라 부르는 롯데칠성 부지 또 개발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롯데칠성 부지는 현재 나대지 창고 용도로 명도가 용이해서 개발 속도도 아주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중심 상업지로 종상향해서 총 47층 규모로 호텔 업무 문화 상업 시설이 들어서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개발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대형 개발 호재로 집가 상승의 여력 또한 충분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정말 명불허전 강남입니다. 대형 호재가 가득하죠. 특히 교통 호재도 빼놓지 않고 있는데요. GTX, KTX, 연장 개통 등의 추가적인 이 주변의 성장 가능성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개발 호재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건물 살펴봐야 될 텐데요. 건물은 이제 준공이 얼마 안 남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며칠 안 남았는데요. 한 달 정도, 12월 중순에서 말경 정도로 예정이 돼 있고요. 본매물은 또 대지 307평에 지하 주차장, 지상 주차장까지 두 개의 주차장까지 들어설 예정이라서 요즘 뭐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 젊은 층들 세입자가 아주 많다고 말씀드렸듯이 본인 집은 없어도 고가의 차량이나 외제 차량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구할 때 가장 많이 선호하는 부분, 중요시하는 부분이 주차 문제입니다. 본매물은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또 대리석 외관의 내진 설계까지 친환경 재료와 유지 관리비까지 절감할 수 있는 녹색 인증까지 받는 차별화된 건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6층의 3개동인데요. 총 52세대로 말씀드리는 건 로얄층입니다. 6층 중에 4층 매물이 되겠습니다. 내부 구조는 투룸의 거실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그리고 드럼 세탁기라든가 인덕션까지 풀옵션으로 설치가 되어서 간편한 살림으로 입주가 가능한 매물이 되겠고요. 전문 관리 업체 위탁 관리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원 상주 근무할 예정이 있고요. 치안과 방범을 위한 입주자 편의를 위해서 CCTV라든가 주차 차단기라든가 무인 택배함, 13인승 넓은 엘리베이터까지 설치가 돼서 입주자 편의를 좀 많이 신경 쓴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주차에도 신경을 썼다고 하니까 사실 고급 차량이 아니더라도 스크래치 나면 마음의 상처가 되거든요. 그렇죠. 주차장 널찍널찍한가 저도 굉장히 꼼꼼히 보는 편인데 그 부분 신경 썼다고 하고 또 CCTV나 엘리베이터 등등 풀옵션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그렇다면 가격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그렇지만 분양 가격은 주변에 비해서 좀 저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매가는 3억 7,500만 원이고요. 전세 예상가로는 3억 3,500만 원 정도, 그리고 실투자금 4천만 원 정도면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대출 2억 2천만 원 정도 활용하신다면 월세로 보증금 3천만 원, 그리고 월 130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소액 4천만 원 정도의 소액 투자로 미래를 내다보는 가치 투자, 시세 차익을 내다보시는 가치 투자로도 접근이 가능하고요. 임대사업자 대출을 활용하시게 되면은 월세 전환하시게 되면은 대출 이자 제하고도 연수익률 한 6% 이상의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가격 정보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가격인데 유의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 좀 주의해야 될까요? 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부분이죠. 리스크, 공실 리스크인데요. 공실 리스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입지에 맞는 임대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입지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교통망이 뛰어나다면 그 입지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꼭 현장 나오셔가지고 임대 수요층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시고요. 어떤 임대 수요가 있는지, 그리고 교통망, 어떤 개발 호재에 따른 교통망이 더 들어서는지까지 직접 체크해보시고 투자 결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강남권 최고의 직주 근접지죠. 강남구 역삼동 다세대 주택 알아봤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마지막 한 정보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고의 상가 정보인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상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호선, 3호선 교대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2017년 12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층수 총 7층, 그 가운데 2층, 다용도 상가 구조입니다. 매매 금액은 3억 2,500만 원이고요. 예상 임대 금액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20만 원입니다. 대출 가능 금액은 2억 원으로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월세 시 1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두 개의 노선이 2호선, 3호선이 지나는 교대역 상권 그 근처로 가보겠습니다. 입지적인 분석부터 해주실까요? 네. 강남의 최고의 상권이죠. 강남역 상권이 도보 10분 정도면 이용이 가능한 입지, 최고의 입지를 갖춘 서초동 신축 다용도 상가 매물이 되겠는데요. 부동산 투자의 첫 번째는 뛰어난 입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소개할 매물은 강남역 최고의 상권과 대규모 개발 호재까지 받쳐주고 있는 매물이 되겠는데요. 주변에 보시면 롯데칠성 부지 개발, 그리고 서초로 지구 단위 계획,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에 바로 인접해 있어서 바로 특급 수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매물 위치는 강남역 삼성타운 그 옆으로 롯데 칠성 부지, 그 밑으로는 코롱 부지가 있고요. 그 바로 옆으로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바로 위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로변 상업지 바로 이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롯데 칠성 부지 개발의 특급 수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꾸준한 임대 수요와 집가 상승의 여력까지도 충분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강남의 마지막 노른자 땅이라고 말 부르는 롯데 칠성 부지 개발인데요. 2009년 삼성타운 준공 당시에도 주변에 엄청난 집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본 매물처럼 롯데 칠성 부지 개발에 따른 준공 시점에도 본 매물지도 집가 상승을 좀 예상해 볼수 있는 입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본 물건지가 바로 롯데 칠성 부지와도 100m 정도에 떨어져 있어서 롯데 칠성 부지는 또 현재 나대지 창고 용도로 명도도 용이하고 개발 속도도 아주 빠를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교대역 상권과 강남역 상권의 교집합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뭐 둘 중에 어느 한 곳의 상권만 해도 엄청난 상권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 상가라든가 사무실, 소호 사무실, 그리고 법조타운도 가까이 있어서 변호사, 법조 관련 사무실도 임대 수요도 아주 풍부한 입지가 되겠고요. 대규모 개발 호재의 특급 수혜 지역에 있는 신축 상가 사무실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교대역 인근으로 가면 저녁에 아무리 늦어도 불이 안 꺼질 정도로 이 상권이 정말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강남권 최고의 상권이라고 꼽히기도 하는 위치인데요. 저희 이제 상가 살펴보기 앞서서 또 미래가치 잠시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대형 개발 호재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대형 개발 호재가 강남 중에 있는 호재가 거의 많이 몰려있는 지역이 되겠는데요. 입지가 특히 상가는 입지가 크게 작용을 한다. 공실 리스크 부분을 채울 수 있는 큰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주변에 또 구형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미 재건축에 들어간 것도 있지만 거의 재건축에 잡혀 있어서 주변의 환경도 고급화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서초 교대 강남역으로 이어지는 서초로 지구 단위 계획도 재정비에 착수했다라는 발표가 있었고요. 핵심은 서초로와 삼성타운까지 이어지는 강남역까지 이어지는 테헤란로보다도 능가하는 업무 중심지구로 개발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삼성타운이 500m 거리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9년 당시 준공 당시에 주변 토지 가격이 엄청난 집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해서 롯데 칠성 부지 개발은 13,000평 정도 되는데요. 롯데 칠성 부지 개발이 완공되면은 주변의 토지 가격은 한 번 더 상승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롯데칠성 부지 개발은 서초동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겠다는 계획인데요. 서초 법조타운과 테란노 그리고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들어서는 삼성동 한전 부지까지 한 라인으로 연결하는 거대 업무 지구가 들어서는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서초로 지구 단위 계획과 함께 아마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롯데칠성 부지 개발은 용적률 800%에 연면적 36만 7천 제곱미터의 엄청난 규모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하 7층, 지상 47층으로 건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업무, 문화, 숙박, 판매 시설까지 들어서는 복합센터로 추진 중에 있고요. 완공이 되면 약 4만 명 정도의 인구 유입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상 가능 호재가 하나 있는데요. 본 매물지는 현재 3종 일반 주거지입니다. 준주거지로의 종상향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는 대로변 상업지 이면에 접해 있고요. 롯데 칠성 부지도 같은 3종입니다. 하지만 종상향해서 중심 상업지로 용적률 800%로 개발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향후 본매물지도 용적률 400%에 준주거지로 종상향이 된다면 토지 가격의 급상승으로 가격, 앞으로의 투자 가치 또한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강남역과 삼성타운, 롯데 칠성 부지, 만 평 정도의 코오롱 부지까지 완공이 되면 골든블럭의 완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있는데요. 상습 정체 구간이죠. 한남 서초 양재까지 이르는 구간을 상습 정체 구간을 지하 사업인데요. 지상에 17만 평의 녹지 공간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고 그리고 타당성 조사에 의하게 되면은 공사비만 약 3조 3천억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 대규모 개발입니다. 거기에 따른 일자리 창출만 약 3만 9천여 명. 인구 유입도 엄청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대규모 개발인데 여기에서 뉴욕 맨하탄에 그 하이라인 파크라는 게 또 있습니다. 오래된 고가 철도 노선을 공원화 조성을 해서 뉴욕의 관광 명소로 꼭 찾는 명소로 자리 잡았는데요. 서울의 하이웨이 파크로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도 진행이 된다면 집값 상승도 예상해 볼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일단 뭐 롯데칠성 부지 개발의 영향권 안에 있다라는 점만 봐도 상당히 미래 가치가 뛰어나다고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다 대규모 재건축을 통한 주거 환경 개선 그리고 교통 호재가 있죠. 경부고속도로 지하와 사업까지 정말 굵직한 호재가 대기되어 있는 그런 곳인데요. 건물도 이제 보니까 거의 다 지어졌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달 중순 정도면은 준공이 예정이 돼 있고요. 한창 마무리 공정 중에 있습니다. 바로 도로변에 있고 7층 건물이다 보니까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인데 아주 웅장해 보이는 건물인데요. 대지 328평의 3개동, 지상 주차장, 지하 주차장까지 갖춰져 있는 상가 사무실 매물이 되겠습니다. 기존 상가에서 보기 힘든 2개층의 주차장까지 완비가 되어 있는데요. 600평의 주차장이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각동으로 연결되는 13인승의 엘리베이터 3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공간 활용도를 높인 시스템 냉난방 에어컨까지 설치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입주자 편의를 생각해서 옵션까지 제공이 되어지는 매물이고요. 1층에는 관리실과 경비실을 두어서 전문 관리 업체가 위탁 관리할 예정이라서 상가 입주자라 아니면 상가 방문자들도 아주 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가격은요? 네, 가격은 매매가는 3억 2,500만 원이고요. 월세 예상가로 2천에 12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임대사업자로 대출 2억 정도 활용하시면 대출 이자 제하고도 연 7.8% 정도의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가능한 매물이 되겠고요. 그리고 주변 가까이 법조타운이 있어서 법조타운이라든가 세무사, 개인병원의 임대 수요를 예측해 볼 수 있겠고요. 뛰어난 입지적 장점과 현재 가치, 개발 호재에 대한 미래 가치까지 내다볼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의 상가 정보까지 챙겨드렸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셨다 하시면 정말 주저 마시고 저희 문을 두드려 주시면 되는데요. 02-0277-6393번 저희는 인사드리지만 이 번호는 계속 열어놓고 여러분의 문의를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주현 ANC 도시개발이사 함께했고요. 저는 내일 오후 12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